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영세 이달의 소녀가 출연합니다. 와우!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건강 조심! 비주얼, 실력, 매력까지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태어나오는 마성의 그룹.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라디오. 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준의 영세 때 놀러왔습니다. 이건 특급 조합. 아 잠깐만. 아 처음부터 뜨거기네요. 자 주스와 뜨와 오늘은 뜨거운 아이돌 뜨아 태전입니다. 이건 특급 조합이야. 네 이건데. 자, 이준의 영슬트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이달의 소녀 비비 2부 최리씨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한 분씩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각자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슴 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의 아기 사과 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의 과일박쥐 체리입니다. 아 앞에 다 수식어가 있네요. 네. 뭐 박쥐라고요? 네 과일박쥐입니다. 아 왜요 왜요? 어 저희가 상징 동물이 하나씩 있는데 아~ 저는 이제 과일박쥐를 맡고 있어서 과일박쥐입니다. 이브신 아까 또 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아기 사과라고 했는데요. 아기 사과? 네 제 상징 과일이 이제 네. 사과인데요. 네. 무대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또 무대 밑에서는 되게 말랑한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팬들이 아. 아기 사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기예요? 아, 팬들 눈에는 아기 아기 그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아기 사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비 씨는 네, 뭐였죠? 저는 사슴이에요. 사슴. 네. 요즘엔 그 아이돌분들 보니까 네. 다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죠? 맞아요. 네. 이달의 소녀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네. 공개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그러면 12명이면 네. 1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개가 안 된 멤버들은 초조하고 약간 어때요? 마음이? 일단 저는 네. 제가 8번째로 데뷔를 했는데요. 와 그럼 제가... 8개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한 달에 한 네. 명이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월말 평가를 보면서 이제 네. 다음 멤버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우와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YYYY 멤버들은 이제 딱 이렇게 바로바로 착착착 네. 들어왔거든요. 이제 제가 9번째인데 9번째부터는 이 최리 양의 데뷔까지 그냥 밖에서 지켜봤어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네. 아 진짜? 네, 그냥 급하게 하루 만에 이제 데뷔가 결정된 케이스여가지고. 오 진짜요? 네. 좋네요. 오. 그래서 이제 뭐 분명히 좋은 기회여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앞에 멤버들이 너무 잘 해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망칠까봐 또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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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생 그럼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라고. 이야. 바로 데뷔곡 준비를 대박이다. 했어요. 네. 거의 뭐 야 대박이다. 아유 감사했죠 아유. 저는. 야 저도 짧게 나름 짧게 했는데 네. 이렇게 짧을 수가 있나 자 아무튼 이달의 소녀 그룹명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 뭔가 잡지 같다. 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뭔가 잡지인데.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발매 잡지가 뭐 되니까 네. 근데 소녀들이 나오는 잡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걸 이제 겨냥하고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네. 이게 뭐지? 잡지인가? 하면서 오히려 검색을 해서 그렇죠.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네. 그룹명 어때요? 다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처음에 네. 들을 때 굉장히 색다르다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또 이달의 소녀가 영어로 표기하면은 루나거든요. 이 루나라는 게 또 조합을 하면은 한글 그 그렇죠. 철자 이응, 디귿, 이응, 시읒, 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이름이 네. 굉장히 한번 들으면은 맞아요.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소녀가 독특한 컨셉으로 데뷔 전부터 아주 큰 관심을 모았잖아요. 네. 매달 한 명의 소녀를 공개하고 일정한 멤버 수가 공개가 되면 유닛으로 활동 그리고 네. 유닛 세 개가 모여서 완전체로 컴백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2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모습. 와, 22개월. 야, 2018년 9월 10일에 완전체 데뷔라고 하네요. 네. 와, 그 첫 완전체 라디오가 영스트리트였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네. 오, 그 뒤늦게 공개된 멤버들은 그렇죠. 이거 얘기했죠. 네. 아, 제가 얘기했는데 대본에 있네요. 네. 아, 이제 벌써 그러면 2년 차네요. 완전체로 따지면.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데뷔 초와 지금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약간 드디어 가족 다 모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특히 와와바와 때는 되게 한 명씩 들어오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아 저희 같은 팀인데 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 누구 올까? 약간 이런 생각 많았었는데 완전체 데뷔하다 보니까 약간 아 저희 뭔가 드디어 완성됐다. 저희 이제 좀 이렇게 이달의 소녀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어요. 비비씨 근데 한국말 얼마나 하신 거예요? 4년 정도요. 야, 진짜 그 언어를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4년이면은 야 이렇게 긴 문장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장이 안 끊겼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보다 더 긴 문장을 구사를 하네. 대단합니다. 그 멤버가 12명이잖아요. 네, 스케줄 이동할 때 어떻게 타요? 근데 기름값 많이 나오겠다. 갑자기 저는 아니, 저는 이제 제작자의 입장에서 밥과 한 번 먹어도 맞아요. 장난 아니겠네. 맞아요. 그죠? 카드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요. 어때요? 그 차. 차는 이제 저희가 보통 두 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이제 12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6명? 6명? 그리고 네. 5명 아닌데? 그죠 여섯 6명 6 이렇게 타는데 네. 그 뒷자리 그죠. 타는 거를 스태프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총 3차. 세대. 네. 세대. 네. 네. 우와. 매니저분도 이제 세 명이고. 네, 그죠. 네. 매니저 언니 오빠들 운전을 하시고. 예. 네. 야. 이렇게 하는데 뒷자리가 이제 좁잖아요. 아 예, 그죠.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비 순대로 맞죠. 돌아가면서. 타고 있어요. 아, 공평하게 한 명씩. 오. 그럼 밥 먹을 때 그러면 메뉴는 어떻게 정해요? 메뉴도 좀 한두 공대로 네, 줄여가지고. 네. 아 진짜 그럼 숙소 생활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방 몇 한 방에 몇 명씩 쓰세요? 한 방에 네 명씩. 네. 아 몇 년째 지금 한 2년 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한 2년 됐나요? 아, 한 네, 2년 된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 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죄송한데 아, 저도 이제 숙소 생활 해봤는데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좋고 싫고 다 떠나서 이 개인 공간이 없으니까. 아 맞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그 그쵸, 개인의 네. 공간이 필요한데 그쵸. 이게 한시도 그 개인이 있을 맞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참 불편한데. 네. 근데 이달의 소녀님들은 좀 네. 이제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각자 침대에서 약간 각자 그 공간에서 자기의 자기만의 세계 만드는 아, 좀 구축해놨구나. 맞아요. 네. 약간 그 막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네, 커튼 네. 이렇게 네, 커튼 있거나 자기 침대 자기 침대 위에 쓰는 책상 있거나 아, 네. 아 그러면 좀 완화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그 아 이브 씨가 원더걸스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네. 오 그래요? 네. 어떤 무대를 보면서 키웠어요? 이제 그 원더걸스 선배님의 데뷔 무대. 아이러니 그쵸? 그렇죠? 그때 엄청 어리지 않았어요? 엄청 어렸는데 그때가 이제 또 한창 TV 많이 보는 시기고 하니까 TV를 보는데 그 교복을 입은 멋진 언니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무대여서 아 나도 저 언니들처럼 진짜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럼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네요. 네. 그때 거의 저도 어렸었는데 그때. 그쵸. 저 그랬구나. 네. 그럼 완전 그 천상 그거네요. 가수네요.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수 꿈을 키우다가 네. 연습생 생활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딱 와, 이렇게 딱 들어. 아. 아, 감사하죠 저는. 그러네요. 네. 저한테도 감사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회가 사실 그 연습생 많이 하면 10년도 넘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는 뭐 짧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연습생 생활이 저는 재밌었어요. 전 데뷔 때보다 연습생이 더 재밌었어요. 어, 네. 어떤 데뷔하기 점이... 싫었었어요. 아, 네. 네. 아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이게 뭔가 자유롭잖아요, 자유. 세상에. 데뷔를 한 것 동시에 자유를 뭔가 약간,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네. 이달의 소녀 분들은 어때요? 연습생 때가 더 별로였어요? 아, 아유, 저도 연습생 때는 네. 아직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 한국어 아예 못하거든요. 진짜 다른 연습생들이랑 진짜 약간 송 바디 랭귀지로 또 얘기하고 영어 약간 영어하고. 끊겨서 약간 조금 조금씩 뭐 번역하면서 계속 약간 소통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더 자유롭던 거 주긴 하죠. 그럼 비비 씨는 그 사실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외롭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은 또 저기 홍콩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홍콩에 계시고 비비 씨는 한국에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처음 올 때는 약간 기대도 하고 약간 신나가지고 되게 약간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외로움보다도. 재밌다는 생각이 더 컸구나. 그거는 조금 시간 지나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제가 이렇게 드디어 혼자 한국 와서 혼자 약간 독립하고, 독립하고. 이런 생활하네요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좀 다 컸다 약간 그런 다 컸다 그래서 뒤에 갈수록은 외로워지죠. 갈수록.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언더걸스 팬이셨고 이브 씨가 그죠? 네. 비비 씨나 최리 씨는? 네, 저는 오마이걸 선배님인데요. 네, 오마이걸 선배님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꽤 나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네. 약간 그런 게 나중에 네. 그 이달의 소녀분들도 그런 게 생길 거예요. 내 밑으로는 그게 누가 먼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다 비슷해 보여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아이돌 분들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제가 그만둔 지 좀 오래됐지만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후배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잘 모르지 않아요. 얘네가 언제 데뷔했든 뭔 상관이 나나요? 그죠? 후배는 후배고 선배는 선배고 약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오마이걸 선배님은 선배님이시니까 네. 저희는 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되게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다 좋았어요. 그럼 이달의 소녀 하면서 그러면은 그 오마이걸 선배님들을 네. 만났나요? 많이 만났죠. 근데 그게 지금 기분 좀 이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그죠? 진짜 너무 일단 그 뭐라 해야 되지? 옆에 이제 게스트 하면은 그런 성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이름. 네, 이름이 떠 있잖아요. 그때 약간 이게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인가? 대단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갔는데 진짜 그분들 이렇게 딱 서 계셔가지고 야 기분 진짜 이상하겠다. 인사, 네? 인사도 했어요 그러면? 했죠. 그 좋아한다 이런 걸 밝혔나요? 네,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 거 근데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럴까요? 언더걸스 님들한테 밝혔나요? 네, 선미 선배님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분 진짜 좋을 텐데 그럼. 맞아요. 그렇죠. 비비 씨는요? 저는 되게 한국 오기 전에 이미 되게 여러 분들 많이 봤는데 네. 그 중에 고르면 테니원 선배님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 정말 좋죠. 네. 테니원 봤나요? 그거 박범 선배님 봤는데요. 네네네. 되게 설레고 좀 약간 긴장되긴 됐었어요. 영어로도 대하면 되겠네. 박범 씨라는 거죠. 좋다. 꼭 한번 말해보세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수라면.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브의 뉴. 눈을 떠 바라본 네 모습은 다가갈 수 없을 듯 눈부셔 너처럼 되고 싶던 내 맘이 너로 가득 채워져 물들어 점점 더 태양에 다가서려 다 버린 날 깨지소
내가 널 알게 된 거야 always always all my life. 네, 저희는 2부의 뉴 듣고 왔습니다. 이준의 영스트리트 일요일 코너죠. 주스와 뜨아. 오늘은 뜨거운 아이돌 뜨아 이달의 소녀 비비 2부 체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영스 가족들의 질문들 한번 만나볼 텐데 비비 씨부터 돌아가면서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비비 씨의 고구마 사랑이 엄청 났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멤버들이 제보해주세요. 아, 고구마 사랑? 아, 고구마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엄청나게요. 진짜. 얼마나 좋아해요? 일단 언니가 네. 밤에 에어프라이기로 고구마를 그쵸. 돌리는 냄새가 이제 방 곳곳에 나고요. 네. 그러면은 아, 아침에 먹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또 네. 출근해서 점심때 편의점에 가서 언니 뭐 사요? 이러면 고구마를 고구마. 또 사러 간대요. 또 고구마를 아. 먹어요. 네. 그럼 언니는 뭘 먹죠? 고구마 말고? 그 정도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계속 고구마를 고구마 사랑. 삼시세끼 고구마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저는 보통 하루는 두 끼는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두 끼를 고구마로 먹어요? 매일매일은 아닌데 가끔씩. 네 그런 때도 있었어요. 와 진짜. 최애 음식이 뭐예요? 그럼 한국에서 최애 뜻 알아요? 네 한국의 음식이요. 네, 한국 음식 중에서. 한국의 음식이요? 고구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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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양념 프라이드.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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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 이브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6451님께서 이브 누나 버릇들 다 너무 웃겨요. 신발 구겨 신기, 로션 오래 바르기, 시옷 발음 세게 하기, 샤워하며 열창하기. 이 버릇들 여전히 갖고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버릇이 네. 시옷 발음을 세게 하기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방금 로션을 로션이라고 네, 로션 했다고요? 이렇게 로션.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로션 아 근데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이제 회사에 와서 멤버들이 진짜? 제가 시옷 발음만 하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로션 말고 되게 많았는데 약간 미음 받침이 미음이나 이런 받침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맞아요 일요일 목요일 목 일요일을 네. 일요일을 일요일 이렇게 네. 그리고 참여 막 이런 거 참여 네. 이런 참여, 거 하면 참여. 멤버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언니 소스 한번 해주세요. 소스 소스 오. 소스 소스 이거 소스 나 잘하거든. 근데 뭐 아주 명확하게 들리긴 하네요. 명확하게. 저는 서울 와서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네. 어디? 저는 부산. 부산? 네. 전혀 모르겠는데. 그쵸.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하면 모르겠어요. 네, 3년. 말 안 하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배우 일을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쵸. 약간 그런 것처럼 말이 한국말이 똑같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각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전혀 티가 안 나게 고치는 거면은 제가 진짜?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로 제 영상을 찍으면은 이사님께서 야 다시 찍어 넌 사투리 너무 심해 이러면서 아예 출연을 못 했었는데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서울 말 수업을 따로 1대1로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 그 사장님이면 사투리를 쓰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죠? 제가 그게 뭐 매력이니까 그것도 각자의 색깔이 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서울만 써야 되는데 뭐 똑같은 한국 사람 말인데 그걸 다 알아듣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체리 씨 거 하고 싶은데 네.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디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하, 매출을 어쩐다. 반총물을 고려하라. 반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바삭바삭 쪽쪽 바삭바삭 쪽쪽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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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바속촉 겉바속촉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컬러풀 뷰티풀 원더풀 조광으로 칠하니까 원더풀. 아 역시 조광 페인트. 대한민국 페인트의 역사, 환경까지 생각하는 글로벌 화학기업. 아 역시 조광 페인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자코모. 안녕하세요, 송진호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감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오로나민 씨의 생기로 자신감을 챙기세요. 큰 소리 뻥뻥 큰 소리 큰 소리 뻥뻥 생기가 주는 자신감으로 생기발랄 펜센드링크 오로나민 씨. 어허, 이 생기 자신감 있나?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저희는 광고 듣고 왔고요. 최리 씨 한번 가겠습니다. 네, 7369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댄스부 활동을 했다는 체리. 저 학교 다닐 땐 댄스부 친구들이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체리는 어땠어요? 내 인기 이 정도였다. 야, 인기. 네.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춤추면 인기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사실 댄스부는 네.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약간 보컬부였어요. 근데 이제 보컬부 했는데 약간 대회도 많이 나가고 네. 장기자랑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약간 선배님들이랑 후배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기 이 정도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하게 그냥 이거는 뭐 사실은 팩트니까 기대된다. 네. 그냥 네. 아, 인기 이 정도였다. 약간 그냥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정도. 어머, 잠깐만. 자, 쉬는 시간에 그렇죠 쉬는 시간에 복도에 최리 씨를 보려고 그렇죠 약간 창문에 약간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야 이거는 대박인데? 야.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뭐 이거는 팩트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아, 노래 체리의 러브 체리 모션 듣고 올 텐데 최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러브 체리 모션은 저희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는 곡인데요. 저의 특징이자 약간 거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뮤비를 보시면. 그런 곡인데 약간 상큼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반전된 그런 비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곡입니다. 네. 그 중학교 네. 댄스의 최강자. 아, 아, 네. 인기쟁이였던 최리 씨가 최리 씨의 러브 체리 모션 듣고 저희는 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 신여보. 소고 좀 내리켜라. 해치고 아플 때도 어르신들 필수 보장. 메리츠에 다 있다네. 팔팔한 인생 무반 위에. 어르신 의미한 신여 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노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시니어 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매콤하고 짭짤한 맛에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더한 매력적인 볶음밥, 깍두기 볶음밥을 야식 추천 메뉴로 준비했어요. 먼저 맛있게 잘 익은 깍두기를 잘게 잘라주시고요. 김치 국물도 미리 그릇에 담아 준비해둘게요. 만약 햄이나 다진 고기가 있을 경우 함께 볶아주면 더 맛있는데요. 햄은 깍두기처럼 잘게 다져주고 다진 고기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깍두기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햄이나 다진 고기를 넣고 김치 국물과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 같이 볶아줍니다. 마지막 으로 고슬하게 지은 밥을 넣어 빨간 색깔이 나게 볶아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김시은입니다. 음주운전 NO, 안전벨트 YES.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네, 이준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스와 뜨아 초대석 시간이고요. 뜨아 세 분이죠. 이달의 소녀 비비, 이브, 최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스 자기소개서 한번 만나볼 차례인데,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떨린다. 진짜. 자, 아니 뭐 떨려할 거 없어요. 이건 뭐 팩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비비 씨부터 갈게요. 네. 자, 집중해 주시면 나머지 두 분은 놀고 계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자, 비비 씨 취미. 네. 일기 등산. 네. 일기 등산. 평소에 그 등산을 자주 가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한 번만 갔었는데. 요즘 취미예요? 네. 네. 이렇게 한 번 하니까 너무 빠지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아, 관심이 좀 생겼구나. 네. 아, 누구랑 갔어요, 등산? 회사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꼭대기까지? 네, 꼭대기까지. 정상까지요. 야, 근데 보통 그 등산하면 꼭대기 내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는 뭐 저는 안 가봤던 등산은 안 가봤는데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 회사분들이 어떻게? 네, 같이 저도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입만 먹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일기도 매일 쓰시고 매일. 네, 거의 일기? 매일 써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네. 두 분은 안 쓰시죠? 저는 막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일기 쓰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맞아요. 일이죠, 사실. 자, 비비 씨 단점. 힘이 약하다. 네. 몰랐어요, 잠깐만. 멤버분들은 전혀 금시초문의 네. 눈빛을. 아, 굉장히 센 편인데. 네, 그래요? 언니가, 네. 아, 그래요? 악력이라고 했죠? 네. 악력이세요? 굉장히,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약하다고. 네. 겸손하시네요. 겸손하시네요. 왜냐면 약간 저 예전에도 그거 뭐 캐리어 그런 거 들 때 되게 힘들게 드는데 근데 제가 약간 힘들게 들다 보니까 저희 멤버 현진이가 네네. 이렇게 확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들어줄게요 언니 이렇게. 오, 멋있네. 그래서 이렇게 확 이렇게 계단 콕콕콕 이렇게 엄청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아, 저 좀 힘 좀 많이 약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전혀 이제 멤버들은 금시초문이다. 네. 둘 다 네, 센데 네. 둘 다 현진 센데. 양도 아. 근데 현진이가 언니보다 좀 더 세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12명 중에서 2위다. 네. 축하해요. 네. 1위가 네, BBC 위 한 명이기 때문에 약하다. 네, 좋습니다. 자, 나의 필살기. 모른 척. 모른 척. 아, 모르는 척. 그거는 약간
긴급하는 상황 그럴 있을 때 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죠, 이게. 그쵸, 뭔가 이렇게 그쵸, 뭐 그쵸. 불리한 상황 됐을 때 아, 저, 무슨 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네, 그죠?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BBC가 그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 수준급이라서 아니 다 알아들어. 지금 제 말 다 알아듣잖아요. 100% 거의. 어, 그래도 네. 한 20% 30%는 모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알아들어서 거의 뭐 예 공부를 어떻게 했나 저도 한 수 배워보고 싶은 예. 오히려 저는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아, 더 많이 아는 게 있어요. 맞아요. 사자성어나 그죠 이런 거 막 많이 맞아요.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크리스티안 씨라고 있는데 아, 그 저희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걸 다 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죠. 신기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BBC한테 물으면 된다. 네네네. 자 마지막입니다. 어린 시절 나의 꿈 디자이너. 오 처음 알았어. 네, 저 약간 초등학교 때는 약간 네. 학교에서 미술과에 좀 그림하는 거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아 그런 거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방면으로 디자이너도 뭐 굉장히 옷? 네 그때는 학교에서 한번 해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가수가 더 되고 싶었군요. 네,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하고 싶었고 이것도 뭐 해보고 약간 그런 마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나중에 디자이너는 가수님 됐으니까 좀 이제 하다가 디자이너도 이제 막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아. 가능성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자, 이제 2부씩 가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두 분은 또. 놓으시면 돼요. 네, 네. 이게 뭐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떨려요. 네. 자, 2부 시간 하겠습니다. 요즘 빠진 것 로켓으로 배송하는. 아,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편하죠. 네. 로켓. 그거 뭐 다음 날 아침에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많이 시켜 먹으시군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저뿐만 아니고 진짜? 저희 멤버들이 다 네.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 한 번은 그. 배송해 주시는 분이 배송 네. 완료를 하면 사진을 이렇게 아, 찍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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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집 문이 네. 그냥 갇힌 거예요. 그 상자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사면 그렇게 돼요? 이게 12명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각자 다 하나씩 시키니까 네. 네. 두 상자씩만 시켜도 그냥 문이 이렇게 돼요. 아 막히는구나. 네. 나... 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맞아요. 네. 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진짜. 그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쵸. 이제 이런 게 좀 더 이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배송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죠. 아 오늘 그 이브 씨는 감사하단 말을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 네, 감사 감사 사람이네요. 자 어릴 적 별명 네 하수구 네 수봉이 하수 네. 네. 야하수영. 네. 이뭐 하수구 뭐예요, 하수구?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완전 맞아요. 단순하게 별명을 짓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아 하수영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하수구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 많이 울었죠. 아, 아. 좀 상처받을 수 있겠네요. 네. 상처. 진짜. 왜 다른 애들은 그래도 지렁이 그럴까요? 뭐 아, 강아지 이런 건데 나는 왜 하수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네. 아니 부모님께서 되게 들으면 속삭칠 것 같아. 네, 엄마가 그러니까. 속삭해요. 의수영 이렇게 했는데 뭐 하수구? 네. 네. 미친 거야 너네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죠. 네. 수봉이는 뭐 괜찮고. 네. 하수, 하수도 뭐. 네. 야하수형이 야하수형인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야랑 하자를 붙이면 약간 그 애들이 그냥 놀린다고. 야 야한수형, 야하수형 이러면서 약간 놀려요. 아유, 아 정말.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막 섹시 댄스 추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되게 친한 친구끼리 보는. 아 근데 네. 이제 뭐 친한 친구끼리는 네. 뭐 볼 수 있죠. 자.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네. 멋진 언니지만 네. 사실 나의 진짜 이미지는 감성적인 옆집 사는 언니. 네. 감성.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첫 데뷔했을 때 솔로곡 이미지가 네. 정말 멋진 가죽 자켓을 입고 네. 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컨셉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팬들이 아 언니 이브 언니 언니는 풀네임이 이브 언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제 본 모습을 못 드러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감성이 되게 이게 풍부한 편인데 그게 점점 보여지면서 뭔가 친근한 맞아요. 옆집 언니. 아 이게 보니까 장점에도 네. 공감 능력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고 맞아요, 네. 잘 공감해주고. 네. 이거 근데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사실 훨씬 맞아요. 더 힘들고 대단한 능력인데 엄청나네요. 오늘 나의 TMI. 네. 아침에 핫도그를 급하게 돌려서 차에서 먹었다. 네. 이제 그 핫도그가 또 로켓에서 이렇게 온 핫도그여가지고. 그 냉동 핫도그. 맞습니다. 아주 신선한 핫도그. 그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차에서 먹었죠. 왜 차에서 먹었어요? 아 늦게 일어나서? 예. 네. 늦게 일어나서. 아 뭐 어쩔 수 없죠. 그 엄청 바쁘니까 잠이 또 잠을 못 자잖아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이제. 네. 자 이제 마지막 최리 씨 가겠습니다. 네. 아 최리 씨 나의 단점. 네. 너무 솔직한 것. 아 예 네, 그렇죠. 솔직합니다. 아 그래요? 아, 좀 무서운데? 저도 약간 네. 그런 타입인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좀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상처받지 않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딱, 잘 돌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모르니까 저는. 어때요? 표정이 솔직해요. 아 표정 말은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이럴 수 있겠다. 아 오늘 나 어때? 되게 예뻐. 네 맞아요. 딱 그렇게. 진짜 예쁘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눈이 아니야. 네, 눈이 안 괜찮아. 아 그런가 봐요. 정확히.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군요. 네.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뭐 근데 모두 그 이다진이 분들이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솔직한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낫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서워하는 거는 무서운 영화 피에로. 아 맞아요. 제가 약간 피에로나 그런 그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옛날에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거기에 마네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네킹에 분장을 한 게 다 약간 가면이 씌워져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조커도 뭐 어떻게 보면 피에로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그쵸 조커도 근데 조커는 괜찮아요. 아 그냥 그 광대 느낌의 피에로 그렇게 무서운 맞아요. 거구나. 네. 코 이렇게 빨갛게 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넘어진 거. 맞아요. 운동회에서. 귀엽다. 아 이 흑역사요? 이 흑역. 아 이게 왜냐면 귀여운데? 아, 이게 약간 다 있잖아요. 약간 다 있지. 네, 선배님이랑 약간 후배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아. 넘어졌는데 뒤에 오는 애가 저를 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면서 아이고. 근데 너무 감동적인 게 서로 일으켜주고 어머 멋있다. 네 결승전까지 같이 달려갔어요. 오 그, 진짜 멋있다. 그쵸. 그 흑역사가 아닌데 그죠. 아니, 네, 넘어진 거가 조금 약간 참. 그 약간 네. 흑역사가 아니라 그 약간 그 자랑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아름다운 역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아 그러니까 뿌듯할 것 같아요. 와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협동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네. 그때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애들 선생님들도 되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참교육이지. 아 참교육이네 참교육. 자 오늘 나의 TMI. 내가 만든 반지를 끼고 왔다. 맞습니다. 나도 끼고 왔어. 아 이거 다 네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요즘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취미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뭘 해볼까 했는데 반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반지 공예를 하게 됐는데 오늘 그걸 다 끼고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 다 그러네. 네. 잠깐만 비비씨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언니 이게 비비씨 잠깐만 제가 그 비비씨를 봤는데. 너무 그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슬며시 펴가지고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없어.
저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 하나 여진이가 하나 네. 줬는데요. 네. 네. 근데 사이즈 너무 작아서. 아, 너무 작아서. 아. 만들어줄게요. 아, 제가. 익숙해지는 이 현장. 아, 아 예쁘네요. 아, 네,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제일 쉽게 그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아, 그 네, 따가지고 이렇게 네, 만든 거군요. 껴가지고 만들었어요. 오,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5분이면 아, 5분이요? 아, 네. 근데 한 3일 정도 했어요. 아, 맞아. 2, 3일? 작심 3일. 네, 2, 작심 3일. 네, 네. 좋습니다. 아, 결국 그 잠깐만. 비밀 시간 반지를 끼질 못하고 주섬주섬 이렇게.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BBC 노래네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 Everyday I Love You 노래는요. 네. 약간 옛날 컨셉으로 그런 사람 남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기대감 그런 거 꽉 가득 찬 하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아, BBC의 Everyday I Love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너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조금씩 너의 옆에 너무나도 떨린 걸 너무나도 좋은데 나 이제 널 안아볼래 너무나도 멋진 너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조금씩 너의 옆에 너무나도 떨린 걸 너무나도 좋은데 나 이제 널 안아볼래 I love you I need you 이대로 영원히 너의 품에 I love you I need you 이렇게 저희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0944님께서 각자 솔로 무대를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곡 커버해보고 싶냐고 물어보셨네요. 어떤 곡 있을까요?
저는 약간 네. 이브 언니의 뉴나 그리고 립 언니의 이클립스 같은 곡을 한번 커버해보고 싶어요. 아 서로 이제 멤버가 다른 멤버의 곡을 이렇게 부른다. 네, 네, 네. 솔로 곡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괜찮죠. 이브 씨랑 비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태민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태민 선배님의 원투를 아 여자 버전으로 네. 오, 느낌 있겠다. 싶습니다. 네 느낌 있겠네요. 좋다. 자 마지막으로 비비 씨는요? 네 저희 멤버 올리비아 해 이고이스트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퍼포먼스도 좀 약간 신기하는 거 바다에서 돌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멋있기도 하고 퍼포먼스적인 네. 이렇게 되면 저만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죠? 알죠 멤버들 거를? 멤버들 거를?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뭐 솔직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이브 씨는 혜민의 원트 원트 맞죠? 네 맞아요. 원트 원하네요. 자 끝 인사해주세요. 이제 활동 계획이나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SWAT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새 앨범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예능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계속 찾아뵐 계획이니까요. 항상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이달의 소녀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